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세연 씨 뒤로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그녀의 뒤통수를 가격합니다.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는 세연 씨. 귀가 중이던 세연 씨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은 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 그는 전직 경호업체 출신의 31살 이 씨였습니다. 우린 이 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했다는 남자로부터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됐습니다. 비슷한 구치소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고 나왔어 죽다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매매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4월 우리는 부산 지역에서 활기를 쳤던 10대 성매매 사기단에 대해 방송한 바 있습니다. 주로 10대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이들은 가출 소녀와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소녀의 오빠들이라며 들이닥쳐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뺏었습니다. 성매매를 미끼로 조직적이고 잔인한 수법의 범죄를 일삼아왔던 10대들. 이 씨가 그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대장적인 친구는 어느 친구인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네. 나이가 제일 많고요. 네. 보면 당시에도 네. 이 친구가 이제 지극끼리 두목 역할을 하기로 한 거고요. 당시 21살 마티형으로서 성매매 사기단의 대장 역할을 했다는 이 씨. 공포의 방문자들을 만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부산시내 또 다른 모텔의 CCTV. 마침내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번장한 남자 5시 몰려옵니다. 한 남자가 카운터로 다가옵니다. 어마어마한 덩치였습니다. 문 열으라고 협박하는 거군요. 팔을 걷어붙이네요. 딱 보니까 용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업주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팔은 온통 문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신들이 찾는 사내가 이 모텔로 들어갔으니 업주 보고 앞장을 서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안에서 문을 빨리 안 열어주니까 여기서 이제 막 뽑고 이 친구가 주범이거든요. 팔에 이제 뭐 문신 보여주면서 이제 협박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잔뜩 겁에 질린 업주를 끌고 남자들은 6층 모텔 방 앞에 섭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그들은 몹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문 여니까 애들이 쑥 다 들어갑니다. 쉽게 문 확 제끼고 확 다 들어갑니다. 애들이 쑥 다 들어갑니다. 몇 명은 문 앞에, 그리고 몇 명은 방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2시간 후, 몹시 휘청거리며 한 사내가 방문을 나섭니다. 그의 얼굴엔 피가 흥건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방문자들, 피해자들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빨이 5개 파질되고요. 그다음 전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과도로 이제 목에 들이대고 뭐 죽인다, 뭐 산에 파묻어 뿐다 하는 그런. 피해자들의 진술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끔찍한 말들을 뱉어내며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남자들은 쉬지도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해지는 폭력.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폭행으로 거의 실신한 뒤에도 가혹한 짓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왜 남자를 찾아온 걸까? 이 잔혹한 폭력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성인 남자가 와가지고 뭐 카톡으로 성매수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형님의 여동생이 그 성인 남자한테 물리가 들어갔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구출하러 왔다고 하더라고. 걔를. 미성년자인 여동생과 은밀한 거래를 한 추악한 남성을 뒤쫓아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했던 남자였고 공포의 방문자는
어린 동생에게 검은 손을 뻗친 몹쓸 남자를 응징하러 온 소녀의 오빠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수년째 모텔 영업을 해온 업주들은 이 오빠들의 정체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마음까지 열더라고. 메토방인데 미승님들을 출입시키지 않았는데 이러더라고. 정확히 40분 있다가 얘들이 와서 어떻게 알고 왔냐 그 말이 시간을. 40분 됐는데 40분 됐다고. 딱 올라간 게 40분을 지켰는데 이것들이 초보가 아니구나 느꼈지. 마치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남자와 어린 소녀가 함께 모텔로 들어간 시간부터 방 호수까지 오빠들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밀은 CCTV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공포의 방문자들이 모텔 방 안에 들어닥치기 50분 전. 이게 피해자고. 아, 피해자고. 여자. 여자. 아, 들어가는 입구요. 입구요. 그들이 찾고 있었다던 어린 여동생과 남자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여동생이 혼자 밖으로 나옵니다. 연신 눈치를 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아주 짧은 통화였습니다. 6층인데 아까 거기가 네. 5층 내려가서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몇 도시에 있다. 아, 좀 이따 들어온나. 밑에 내려가서 네. 몰래 전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오빠들이 모텔로 몰려왔고 602호 그러니까 남자와 소녀가 묵고 있던 방문을 열라며 업주를 협박했던 겁니다. 오빠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모든 걸 알려주었습니다. 오빠들과 여동생은 공모자였습니다. 어린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며 그들은 잔혹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모든 게 그들이 치밀하게 쳐놓은 터치였다면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곧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피해를 입은 남자와 오빠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인 여동생과 성매매한 사실을 덮어주는 조건으로 그들이 요구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집과 회사를 찾아가겠다며 숨통을 재우는 협박은 열흘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미성년자 때부터 특수절도와 폭력,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온 까닭에 전과 18범이던 이 씨. 그는 2020년 상해 및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3월 초 출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번 폭행 사건을 저질렀던 겁니다.